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5일 오늘 금요일이죠.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9월 14일 금요일 셀트리온 삼행제압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간단하게 시황은 앞에 풀 방송을 했으니까 마지막 방송의 끝부분을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을 테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9,000계약 이상 매수하다가 막판에 좀 밀어버렸습니다만 지수는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강한 양봉으로 윗꼬리도 달지 않고 마감했습니다. 양호입니다. 양대시장 전부 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특히 콜옵션도 3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양호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연일에서 지금 상승 추세 3일 동안 가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주는 모습이나 용인할 만한 정도의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자, 변곡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단기간 제법 큰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 하루 뒤 이어갈 것이냐 월요일날 아니면 하루 쉬어주고 바로 더 다이렉트로 뛰어갈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온 것 같고요. 단기 30만원 31만원 저항대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평선들 돌파했습니다. 전일. 그리고 적당하니 조정받았으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그리고 외국인 매수 들어왔어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예요. 양호.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10살이 지금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 돌파 이전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 여기 보면 이격도 좀 있었고 잘 갔었는데 이제는 셀트리온이 가장 좋아요. 셀트리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안 갖고 있다면 눌려주는 28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만 5천원 정도로 적당히 눌려주면 이제 여기서 매수 참가 못했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 참가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닥터K가 최근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올라가면 좀 스트레이트로 가면 좋은데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고를 연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 참 질리게 만들어요. 근 3주 가까이를 지금 좁은 박스권 안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큰 의미에서 박스권인데요. 나쁜 의미 아닙니다. 일단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한번 폭발하면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50만원과 55만원 정도 선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적당하니 추가 매수 한 분들도 계시고 닥터K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습니다. 잠깐 댓글 잠깐 볼게요. 자, 지우는 출석했고 정수경님도 반갑고요.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잠깐만요. 자, 서번트님이 셀트리온 역시나 하루종일 자전거래 흐름이 맞았다. 외인기관 수급이 거의 보합. 자, 여기 지금 방송에 물론 닥터K가 셀트리온 삼행제 보초방송이라고 해놔서 그런지 셀트리온 아주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전문가들 뺨쳐요. 의견들 다 모으면요. 야, 그래서 그러면 서번트 아까 했던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사고 했으면 거의 보합인데 이거 아니네. 좀 이상하더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면 거의 보합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겨주세요. 그냥 궁금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추가 계속 다음 한번 랠리 할 걸 기대하고 차근차근 지금 매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승부를 꼭 봐야 되겠어요. 위로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지치네요. 지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힘들어요. 야, 라면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힘듭니다. 아, 한미약품도 조정 끝내고 그냥 수돕했는데, 이 조정 과정에서 너무 좀 운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왔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나 또 강한 돌파만 딱 나온다면, 여기를 돌파해내면 40, 그러니까 50만원만 돌파해내면 한번더갈수 있는 힘이 이제 응축되고 완전한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자, 러시아에 계신 안나님이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아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싼 바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HLB, 야, 7% 밀리더니 대번 3% 반등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접근하면 안 돼. 위에서는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눌림목 주면 접근하겠다 했는데 눌림목을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접근 못했어요. 신라젠, 야, 정말 잘 갑니다. 예. 우리 또 채팅방에 동급 최강 양양 선수가 배운 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던져버렸습니다. 죽입니다. 참, 아유, 죽입니다. 그래가 그거 팔아먹은 거 다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엎어치기. 얼마 안 되니까 엎어치기는 아닙니다. 그냥 추가 매수 풀빵입니다. 풀빵. 양양 선수는 꼭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라젠, 와, 끝내주는데요. 자, 눌려주면 접근한 것까지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쫓아가는 부담스러워요. 네이처셀 그냥 패스할게요. 잡주가 반등한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괜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자, 바이로메드도 괜찮다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 시그널 나왔고, 자, 전고점까지 잘 갔습니다. 양호. 제넥신, 양호. 야, 제넥신도 괜찮네. 한동님, 오늘 바쁩니까? 한 번도 안 보이네. 자, 한동님, 이거 들고 있을지도 몰라. 본인이 아주 관심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넥신. 오늘 매매 보는 보합, 맞죠? 보합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마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딱더 하고 끝냅니다. 자, 메디톡스. 여길 뛰 넘어야 되는데, 아직 박스권. 메디톡스를 했습니까?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유, 메디퍼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뛰어 넘어야 돼요. 자,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왜 그런 매매를 할수 있고 제시를 했느냐? 서번트님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투자 철학이 있어요. 차익 실현하거나 하면 주식 수를 더 늘려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익 실현한 것만 가지고 요거 해볼래요?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사면 된다. 그러면 반등 넣으면 보합되거든요. 그 상황입니다. 오늘 매매분 보합이라지 않습니까? 말하는 그 의도가 그거예요. 여기서 사서 가면 더 좋고, 밀려도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고요. 지지권에서. 그럼 여기서 딱 추가 매수 들어가, 여기서 그냥 만약에 오늘 단타꾼이라 치면, 단타로 접근했다 치면 그냥 끊고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손실 별로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방송하고 처음으로 모든 시간 풀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아침에 HTS가 꺼져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오늘 또 시장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였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략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 오랫동안 같이 시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혹시 듣고 계신다, 구독 눌러 주십시오.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주시면 유튜브가 개기고 안 보낸 거 빼고는 다 날라와요. 자, 여러분들 일부러 재밌으라고 그런 단어 씁니다. 저도 예쁜 말 쓸 줄 알아요. 자,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십시오. 닥터K 무료입니다. 퀄리티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듣자고. 그리고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슈퍼챗 있습니다.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가능하고요. 공부 좀 하시고 싶다. 추천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는 스킵하시면 전혀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죠? 열중 슛!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다 좀 떠실 분들은 남아 계십시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